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오늘 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미국 상황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다우존스 플러스 1.09% 상승, 나스닥 플러스 1.08% 상승,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0.49% 하락. 자, 독일은 0.52% 상승 한 그런 전일이었습니다. 자, 다우존스가 하락폭 26,000 정도 라인의 하락을 시작했던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반등해내는 어저께 양봉을 만들어냈죠. 1.09% 상승함으로써 20일 완전 돌파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20일 돌파 이후에 아래 윗골이 좀 달긴 했습니다만 밀리지 않고 그래도 전일 돌파했던 20일 고점 부위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양호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가 뭐 아직까지 업황이 좀 별로여서인지 몰라도 그렇게 강한 반등세 계속 시연하지 못하고 60일권 인근에서 좀 밀리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독일, 영국을 비롯해서 이제 20일을 돌파해내고 있으니까 이제 이탈했던 전저점 구간인 독일일 경우에 11,000 정도, 여기 라인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넣느냐. 11,000 라인이 좀 있으면 이평선 60일 이렇게 밑으로 쳐질 거기 때문에 60일권 저항을 얼마나 잘 돌파해내느냐가 관건이겠고, 중국도 20일에 저항을 받고 있는데 가벼운 저항이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강한 반등 이외에, 쌍바닥 시연한 강한 장대 양봉 이외에 살짝 눌려주는 모습, 그러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니케이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볼 때, 니케이는 미국과 아주 강한 커플링 이루어진다 볼 때 오늘 강한 상승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권 따로 보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봐야 되겠네, 그죠? 중국과 커플링 많이 되고 있으니까 20일 60일 강하게 저항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미국의 반등을 이용해서 같이 뭐 크게 반등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 0.10%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2,252계약으로 매수세로 마감했고요. 자,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하루 잠깐 0.10 올라갔는데 풋옵션 얼마 빠지는가 한번 보십니까? 15%, 30%, 40% 빠집니다. 올라가는 것 찔끔 5%, 1% 약간 더 위에 외가격, 외가격들은 낙폭 심합니다. 왜?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여기 있죠. 기초 자산이 코스피 200입니다. 이 옵션의 기본 자산이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259.65니까 262, 콜 옵션은 아직까지 달성도 안 됐습니다. 풋 옵션은 이제 0.35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자, 등가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있는 2.5포인트 이상 더 올라가야 되는 외가격들은 이제 낙폭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위에 외가격들, 그죠? 내가격들은 원래 달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만 한 거고요, 그죠? 자, 내일 옵션 만기일이니까 변동성 좀 있을 수 있다까지 체크하시고요. 자, 미국 선물시장 지금 현재 다우존스 플러스 0.10 상승 중이고, 나스닥도 플러스 0.07 상승 중이니까 양호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장중에 0.5 밑으로만 안 밀리면 큰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미국 어저께 오를 때 우리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선으로 미국이 오늘 박살 날 것 같다는 느낌만 안 주면, 우리나라는 지금 옵션 만기일 낼 영향 때문에 오늘 상당히 변동성 좀 예상됩니다. 자, 동시효과 잠깐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귀로 들어보십시오. 뉴스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중국이 협상, 자, 9일 오늘까지 하루 더 연장한다, 무역 협상. 아마도 중국이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중 무역 협상에서는 중국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자동차 관세 부분 인하하는 부분, 그죠? 그리고 대두 더 수입하는 부분, 이런 것을 협상 체결하면서 미국 중국 간의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는 중국이 조금 약한 모습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무조건적으로 타결하는 거 없다, 잘 봐가면서 할 거야, 이러면서 좀 강한 모습 보이는 거거든요. 역시 밀고 당기기가 중요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버텨봤는데 안 되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방문하고 있는데요. 자, 중국은 북핵, 그러니까 비핵화 종전선언에 내가 뒤에서 힘 좀 쓸 수 있다, 이것을 미중 무역협상에서 조금 딜의 한 부분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등등 여러가지 주변 국가들의 이해가 많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상당히 그 부분을 잘 조율해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그런 상황은 진행된 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셧다운, 연방정부 일부 업무정지 상태가 18일째 이어나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TV에서 뭐 8분인가 했다고 했는지 할 예정이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쨌든 그게 대응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우리도 시간 할애해달라, 그런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 어닝 쇼크에 가까운 실적들 때문에 상당히 전기전자 부분 지금 문제가 좀 있죠. 자, 삼성전자가 2017년 4.4분기 이후로 20조 매출을 유지하던 것이 깨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10조 원대로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해서 38.5% 가량 지금 하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상당히 주가가 좋지 못합니다. 자, DRAM 가격이 8달러에서 7달러 초반까지 13% 이상 하락하고,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인텔에게 1위 자리를 이제 넘겨주게 된 상황인데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알리바바 등등등 대형 IT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2018년 초반에 끝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애플 아이폰 요새 조금 매출이 시원찮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우리나라 수출의 20%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저번에 좀 헷갈렸는데 오늘 확실하게 외웠어요.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1위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위가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들 부진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잘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까지 일단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보시면 코스피 0.0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0.3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자, 삼성전자가 동시효과에서 강세 보이고 있고요. 조선주 전일 낙폭 좀 있었는데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건설주 현대건설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 철강, 자동차, 현대차 좀 밀리는 모습 보이네요. 통신 좀 밀리는 모습 보입니다. 바이오, 셀티룸, 삼형제 일단 강세 출발 예상되는데 가봐야 됩니다. 그죠? 남북경협 소폭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 엔터
소폭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음식요. 최근에 농심 오뚜기, 그죠? 오리온 강세인데 오늘 조금 쉬어가려는 모습입니다. 여기다가 하나 집어넣을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전일 수급 잠깐 체크하자면요. 현대건설. 자, 외국인 수급 들어왔어요. 그죠? 외국인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습니다. 현대차 전일 기관 외국인 같이 동반 매도 했는데 여기 만쳐지면 별 문제 없어요. 11만 원권 정도만 지키면 별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이 강하게 반등 좀 나오면 좋은데 그죠? 시장이 좀 약세다 보니까 시총 상위니까 조금 강한 모습은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세 종목 10%씩만 지금 매수했습니다. 내일까지는 조금 변동성 강할 거다, 클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한번 잠깐 체크해 볼게요. 자, SK텔레콤 기관이 계속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NC소프트 기관 외국인 이틀 동안 쌍끌이 매수 들어오네요. 오늘 NC소프트 여기서 양봉 딱 서면 관심 딱 가지십시오. 근데 일단 하락 출발 예상은 되는데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삼성 엔지니어링 반등 시도 넣을 가능성 있네요. 현재 그죠? 조선주가 좀 처지고 있어요. 야, 대한항공 지속적으로 좋네. 대웅제약 관심 있어요. 대웅제약 오리온 자, 현대건설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여기 정도에 추가 매수하라 그랬고요. SK텔레콤도 어저께 추가 담아라 그랬습니다. 여기 정도에. 자, 현대건설 양호하고요. 대웅제약, 와, 나르네. 어저께 살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여기 이평선 딱 돌파하면 뜨죠? 이런 거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자, 코스피 0.49%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리온, 대웅제약 관심 있어요. 잘 보십시오. 대웅제약이 나르네. 아씨, 어저께 잡아야 되는데 이거. 자, 여기 바이오 중에 대웅제약이 최고 잘 갑니다. 뽑아놓은 게 최고 잘 가. 그런 거잘 참고하십시오. 해필 여기 있는 바이오 10개 이상 되는 것 중에 대웅제약이 최고 잘 간다고.
그죠? 왜 잘 가는지 그런 거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양이 딱 추세가 딱 만들어졌잖아요. 펀드 매니저라, 제가 펀드 매니저 같으면 이거 사요, 이거. 바이어 중에. 딴 거 안 사요. 어저께 삽니다, 어저께. 제가 말 못했으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그죠? 바이로매드 이런 거 안다고요. 이게 눌려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안 따라가요. 자, 현대건설 갑니다. 좋아요. 좋고요. 자, 양호. 포트폴리오 3개 양호입니다. 자, 시장. 0.35 코스피 상승. 자, 여기 20일 오늘 강하게 돌파하면 돌파할수록 좋은 겁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돼요. 외국인 거래소에서 126억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세 강하게만 안 넣으면 됩니다. 기관도 같이 좀 매수 동참해주면 더 좋아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도움 좋고. 자, 최근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같이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85억 규모로 코스피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22억 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고요. 자, 환율은 박스권 중단 정도니까 아직 양호입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얘들이 늦게 보여주거든요. 베이시스 0.68.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IT 전기전자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자,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플러스 나오고 있어요. 안 산 사람 있으면 사주세요. 사. 가지고 있는 사람 5% 더 추가. 5% 더 추가. 양봉 나오고 있어. 사. 안 산 사람 10%. 레이첼리아 5% 더 추가. 양봉, 양봉. 지지권에서 양봉. 사는 거야, 그냥. 자, 조선주도 반동시도 나오고 있네요. 조선주. 조선주. 야, 이거. 잠깐만요. 자, 현대중공 20일 지지권이잖아. 5%만 사. 현대중공. 현대중공 5%만 사세요. 현대중공 5% 사세요. 그죠? 이 순서대로 관심 있어요. 오리온도 나쁘지 않아요. 자, 본인들 사라 한다고 다 사지 말고 내키는 분만 사세요. 본인들 책임 안 해서 오리온도 사. 5%. 오리온도 사세요.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대웅제약을 눌리면, 대웅제약을 눌리면 관심 가지세요. 눌리면 19만원 정도로. 자, 한, 둘, 셋, 넷, 다섯 개 이야기했어요. 대형제약은 좀 눌리면 사세요. 19만원. 자, 대용제약. 그 다음에 오리온 사라 그랬죠. 대용제약 눌림 사라 했고, 여기 현대중공업 넣어놔야 되겠네. 현대중공업까지 이야기했으니까 현대중공업 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추가하라 그랬어. 현대건설 10% 들고 있죠. 10% 들고 있으면 57,000원권 정도 오면, 그죠?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아까 내가 추가하라 했던가? 현대차를 추가하라 했죠? 오리온도 사라 그랬어요. 오리온 사. 현대건설.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 자, 여기, 57,000원, 500원 정도, 이렇게 여기서 살짝 반등 넣으면 적당히 사세요. 1,200원 차이 아닙니까? 그죠? 전에 샀던 가격 근처죠? 적당하니 추가, 적당하니. 너무 세게 말고 5%만 추가. 포트 확충합니다. 적당하니 5% 추가.
근데 SK텔레콤 크게 추가를 안 하죠. 약간 비실비실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차이 나요. 이평선 밑으로 꼬꾸라질 듯 말 듯 비실비실하잖아. 그러니까 사람 말 안 하잖아. 근데 여기 위에 죄송합니다. 이평선 위에 있고 갈만한 자리니까 슬쩍 더 살아 하잖아요. 그죠? 이거 딱 지지되니까 살아 그러잖아.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평선 지지되는 것 같은 게 살아 그러잖아요. 오리온 이평선 지지하고 갈라하니까 살아 그러잖아요. 달라요. SK텔레콤 추가로 살아 이야기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일단 올라타면 추가, 올라타면 추가. 여기 있는데 올라타면 아시겠죠? 알아들었다. 출석 체크와 함께 3번 눌러 예, 이야.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었다.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모양 다 양호, 양호. 별 문제 없어. SK텔레콤 올라탐 사세요. 세부 전략 드립니다. 올라탐 사. 적당히. 왜?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죠? 적당히. 시초가 본인들 매수가 정도 인근 플러스 될 듯 말 듯 하면 그때부터 사세요.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왜? 확인해야 돼. 밑으로 쳐지는 거 말고 올라탐 확인하고 사고. 그 다음에 대용 제약은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용 제약까지 끌고 갑니다. 대응 제약까지만 딱 끌고 갑니다. 야, 씨, 기회를 안 줘. 아, 이거 사야 되는데, 어저께. 아, 미치겠다. 양양아, 한미약품 같은 거 말고 대응 제약 알아서 사야지, 대응 제약. 병이야, 한미약품 같은 거 말고, 응? 한미약품 비리비리 하잖아. 대응 제약 분명히 여기 있잖아. 이런 걸 어저께 사야지. 알겠지? 이거 못 사냐? 여기 딱 나왔다니까. 이걸 사야 된다니까? 이거 맛이 가가지고 이런 거 왜 사냐 이런 거를. 실수다 실수. 종목 선정에 야 이거 가잖아 이거. 아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아 해필 대용제약 가요. 해필 3.9 야 씨. 아 아 짜증난다. 아씨. 아 왜냐면 원래 종목가 일희일비 안하는데요 신나게 기다렸거든. 맨날 체크해라 했잖아. 어느 순간 뜬다 그랬잖아. 분명히 계속 체크해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런걸 딱 들어가줘야지. 아, 아쉬운거예요. 계속 기다렸거든. 이날을 딱 기다렸단 말이죠. 이날을 돌파하는 이날을. 근데 낮에 제가 바쁘니까 제대로 못 챙겨보니까 아 놓쳤어요. 너무 아까워요. 간다 이거 5% 가잖아 이거. 아 어저께 몇 프로입니까? 어저께 중간 정도 어저께도 4.3 갔잖아. 그럼 한 2%대 따라잡았다 해도 2% 7 4% 7, 5% 7% 날아가는 건데 끝 아니라고 더 갈 것 같은데. 야 미치겠다. 셀티농 삼형제 재미없습니다. 접근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방송에. 하락 추세니까 좋습니까? 밑으로 빠지기가 훨씬 좋은 겁니다. 접근 금지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접근 금지. 접근 금지 안 좋아요. 바이오메드는 기다리고 눌릴 때까지 23만원 한미약품 더 기다려야 되고 종근당 더 기다리고 일단. 아 유한양이 너무 지저분하고 쌈바 관심이 없고 대운제약 이걸 잡아야 되는데 하, 그냥 끝내주게 가네. 야 한올바이오 이거라도 잡을까? 아 짜증나는데. 선수만 하세요. 선수만. 여기 깨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선수만 여기 깨지면 32,800원 깨지면 나 가볍게 던지고 다음에 여기서 복수할 거야. 그거 가능한 사람만 사. 그리고 여기까지 딱 노리십시오. 36,000원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나 하지 마세요. 여기 깨지면 칼같이 던질 수 있는 사람만 하세요. 그리고 사서 여기 올라가면 던지겠다 가볍게 그 사람만 딱 하세요. 아, 진짜.
진짜 너무 아깝다. 이게 최고 잘 가는 거 놓쳤어 지금. 아 수급도 괜찮잖아. 좋았는데. 아 완전 모양 다 만들어 놨어. 그죠? 이거 완전 모양 다 만들어 놨잖아. 그죠? 야 여러분들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런 걸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눌려주면 기다립니다. 근데 아 안타깝다. 됐고요. 빨리 평정심 찾아야 됩니다. 현대차 갑니다. 2%. 오케이. 현대건설. 그죠? 현대차 추가하라 그랬습니다. SK텔레콤 올라타려고 폼 잡네. SK텔레콤 5% 추가. SK텔레콤 5% 추가. 현대중공업 사라 했습니다. 그죠? 사라 했어요. 플러스권입니다. 전부 플러스권. 오리온 사라 한 이후에 올라갑니다. 홀딩 짧게 던지지 마세요. 이제 다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현대건설 빨리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현대차 빨리 던지지 마세요. 이제 시작해요. 사라 하고 난 다음 갑니다. SK텔레콤 사 지금 올라갈 것 같아 이거. 자 통신주 괜찮네. 그죠? SK텔레콤 그죠? 여기만 딱 올라타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전고점까지만 노립니다. 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살아있음을 느낀다고요. 자, 지수 0.78. 자, 외국인 305억 들어옵니다. 이런 거 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것 같죠? 선물, 플러스권을 돌려냅니다.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일단, 여기 강하게 돌파 신호 넣으면 좋아요. 아까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것도 봤어요. 코스닥 이야기 안 합니다. 코스닥 기관 외국인이 그냥 좀 파는 기조이기 때문에 원래 코스닥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코스피에 집중합니다. 아 현대차 간다. 야 오빠차 안 들어야 되겠다. 아이고 참. SK텔레콤 사라 그랬습니다. 추가 좋아요. 코스피 올라갑니다. 이거 오늘 시초가만 안 깨면 양호하다. 저 오늘 30분 정도에 마칠 거예요. 오늘 바빠요. 제가 어디 간 줄 알아요? 참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방송할 상황 아닌데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전고점 돌파 시도 넣고 있어요. 양호입니다. 이 오늘 시초가 안 깨면 적어도 전일 그죠? 전일 마감가 종가 안 깨면 양호하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양호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간까지 같이 들어온다. Very very good. 선물 외국인 선물도 같이 따라 들어온다. Good. Good 아니고 good. 그죠? 올라가고 있죠. 그죠? 아, put. Okay, buddy. Thank you very much. 왜, 개인이 put 옵션 사면 주식 시장 안 빠진다. 주식 상처부 탈출 팁 10입니다. 개인이 put 옵션 내일 만기일이거든요. 작살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거하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put보다는 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put 작살나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46%, 마이너스 60% 까지고 있어요. 물타기 들어오는 겁니다. 물타기 들어오면, 그래, 너희들 좀 살아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죽어. 더 땡겨 올립니다. 이거 풋옵션 개인이 포기 안하고 20억 30억 40억 50억 늘어난다. 더욱더 강하게 올라갈 거다. 그렇게 딱 예상하면 됩니다. 야 현대차 예야 2.5% 현대건설 갑니다. 별 문제 없어요. 남북경협 문제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사자마자 가고 현대차 추가해가지고 플러스고 무조건 플러스고 여기 샀으니까 플러스고 SK텔레콤 이제 평균 단가 여기 정도 왔으니까 평균 단가 근처 오리온 그만 평균 단가 이제 뭐 사 들어갔으니까 그죠? 자 포트폴리오 5개입니다. 적당히 사 들어가세요. 오리온도 적당히 10% 정도는 맞추세요. 현대건설 15%, 현대차 15%, SK텔레콤 15%, 현대중공업 10% 이 정도 딱 맞추면 돼요. 오리온과 현대중공업은 10% 맞춰 들어가고 나중에 적당히 5%씩 더 추가해도 상관없어요. 15%씩 5개 그러면 75%입니다. 한 70%에서 70% 정도 확대합니다. 시장 꼬꾸라지기보다는 현재 올라갈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70에서 80 갑니다. 외국인 선물 1500개하고 땡깁니다. 굿! 포트폴리오 땡기기 전에 벌써 들어갔어요. 땡기면 어떻게 된다? 시총 상위 종목이니까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참고하십시오. 지에스 리테일 GS 리테일 고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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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가 4만원 들고 가 여기 박스권 상단까지 들고 가 41,600원까지 여기 약간 비실비실해도 홀딩 그냥 너무 빨리 하려고는 하지만 너무 빨리는 여기서 비리비리하면 잠깐만 매수 단가가 얼마라 그랬지 추가해서 빠져나온다 39,600원 추가해도 상관없지 근데 약간만 추가하려면 빨리 했었어야지 눌려주면 추가 38,700원권을 눌려주면 추가 그리고 빠져나오지마 더 들고 가 양봉 올라갈 자리인데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아직까지 저항까지 안 왔지 여기를 강하게 시도 넣으면 홀딩 첫 번째 양봉 홀딩 첫 번째 양봉 다음에 무슨 양 뭐 양봉 넣을 가능성 높다고 첫 번째 양봉 넣으면 그 다음에 양봉 넣을 가능성 높다고 첫 번째 양봉이니까 홀딩 추가해서 홀딩 자 여기 추가 매수 하려는 거 절반 매수 지금 눌려주면 절반 또 매수 오케이 지금 매수 기회 안 주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추가 하려던 거 절반 지금 매수 절반은 눌려준 매수 그리고 내일까지 더 들고 가 그리고 강하게 안 밀리면 홀딩 위로 41,600원권 전고점까지 홀딩 음식료 나쁘지 않아요 오리온 농심 오뚜기를 비롯해서 별로 안 나빠 약간 다르긴 하지만 편의점이니까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홀딩 홀딩 자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살아있는 방송 아닙니까 현대차 예이야 자 전부 다 사자마자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현대건설 조금 삐리삐리하지만 그죠 손실은 아니에요 오빠처럼 들어줘야 돼 현대차가 잘 가기를 기원하면서 아. 오빠차 이야 오빠차 티코 예야 Let's get it 아이고 참 이게 저작권 걸리니까요 이게 제 스타일인데 그죠? 아 자, 제가 생각할 때 만기일에 밑으로 꼬꾸라진 것보다 위로 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방으로 많이 쏠려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누가 봐도 이 하방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하방이면 어디로 간다고요? 누가 봐도 하방이면 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개인이 하방이라 생각할 거예요. 푹 늘어나잖아. 아까 10억이었거든 분명히. 13억으로 늘어났어요. 개인은 풋을 볼 거예요. 왜? 푹 늘어나죠. 그럼 지수는 빠진다? 너 올라간다고요. 그죠? 살짝 콜도 들어왔는데 5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양호. 풋옵션 30억, 40억 늘어나면 올라갑니다.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이 만기일입니다. 내일 되면 종이 돼요. 딱딱해가지고 뒤처리도 안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죠? 신문지 같으면 뒤처리라도 되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한다?
야, 여기 저항권 아니야. 20일에 저항이 위에 60일도 있네? 풋옵션 포기 안할 겁니다, 아마, 개인이. 야, 조금만 한번 쳐줘주면 돼. 한번 조정받으면 돼. 하면서 자꾸 풋옵션 사잖아요? 위로 메롱하고 죽으라고 더 땡길 겁니다, 아마. 그래 되면 우리는 땡큐!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한 70에서 80% 가져갑니다. 사실 활기찬 상황이 아닌데 뭐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찡그린다고 뭐될건 아니고요, 그죠? 사자고 한것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자고 한것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오리온도 적당히 담으세요. 10% 담아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0%까지 담아라 그랬어요. 현대건설을 주력으로 갖고 가고 싶거든. 사실은 현대건설 남북 경협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죠? 긴 흐름으로 보면, 이 북한하고 미국하고 반드시 트럼프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다 올라탔죠? 좋은 소식 안 하면 위로 띄웁니다. 자, 현대건설 추가. 현대건설 20% 맞춥니다. 현대건설 추가. 지금 추가. Right now! 이상하게 말고, 그냥 그걸로 돼. 시장가 모든 거 시장가입니다. 시장가 그냥 사버려요. 밑에 대놓고 해가지고 체결 안 되고 손가락 빨지 말고 그냥 사버리세요. 100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쫓아가 그냥 사. 테크닉을 발휘하십시오. 사고 싶은 거 100이잖아. 그럼 50 샀다가 여기에서 적당히 밀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50 추가해가지고 50원 100원 더 이득 봐도 되는데 그거 싫으면 그냥 실어버려. 그냥 100원 100은 문제 아니에요. 갈라고 하는데 꼭대기도 아니고 인제 돌파하려고 하는데 100은 안 주려고 여기 막 대놓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마셔라. 갑니다. 현대차. 아니, 현대건설 가요. 현대차도 가고 SK텔레콤도 가고 현대중공업도 가고 오리온도 갑니다. 오리온도 4, 10%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15%까지 확충. 자, 여러분들. 오리온 현대중공업 지금 담으면 되냐? 현대중공업. 오리온 지금 담아. 오리온 그냥 바로 15% 담아 그냥. 현대중공업도 현대중공업 살수 있는 자리거든, 사실은. 외국인 들어오지. 자, 요거는 10% 담고 20일인 13만 3천원까지 살짝 여기 전저점만 안 깨고 살짝 여기에서 반등 넣으면 적당히 더 추가. 여기 띠 오르면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거든. 좀처럼 안 쳐져요. 그냥 외국인이 땡겨버려. 선물 3260, 아, 5개 약으로 땡깁니다. 위로 올라가요, 일단. 장 초반에 올라갈 거 확인, 예, 장 초반에 예측하고 그냥 질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인제 사면 안 되죠. 그죠? 발 빠르게 초반에 올라갈 거 예상하고 그냥 질러버리잖아요. 질러. 장 빠질 것 같은데 질러라 할것 같아요? 여기 딱
양봉 때리박는 순간 올라갈 것 같다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다 사, 다섯 개. 하나 더 있어요. 그죠? 한울바이오. 그죠? 여기 깨지면, 20일 깨지면 던질 자신 있는 사람만 하랬어. 이거는 선수만. 이거는 공식 포트 아닙니다. 아, 대용 제약이 너무 아까워. 아. 현대차 잘 가네. 참. 아, 죽인다. 아, 진짜. 자, 별로라 했던 셀트리온 삼형제 뭐잘 갑니까? 잘 가냐고요? 별로입니다, 별로. 별로라는 건못 가요. 그죠? 못 가죠? 그죠? 바이오메드 이건 기다립니다. 기회를 기다려야 돼, 23만까지. 별로라는 건못 가고, 사악행근 갑니다. 사악행근 간다고. 왜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여기 살짜리라니까, 지지권이라니까요. 지지권이니까 간다고요. 지지권, 지지권. 근데 이거 뭐라고요? 저항권 위에 전부 이평선 다 있고 펄은 엄봉이 위주인데 여기 저항권인데 이것만 들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형제 좋아하는 분들 좋아해도 지금은 아니라고요. 제발 그런 것좀잘 생각해 보십시오.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왜 셀트리온만 고집합니까? 제 셀트리온에 대한 억하 심정 없어요. 다만 제가 셀트리온 보초 방송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많고 보유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는 건데 한 종목에 너무 그렇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주식이 셀트리온 뿐이랍니까? 주식이 몇개 있는데, 2,000개 정도 있는데, 왜한 종목에만 목숨을 거는데요, 도대체? 추세 좋을 때 담고, 추세 나쁘면 던졌다가, 다시 담으면 되잖아요, 다시. 하, 현대건설도 추가한 이후로 또 갑니다. 제가 꿈이 국민연금 투자 운용사 국민연금 운용사 차리는 게 꿈입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제 방송에 확률을 검증하시고 그래도 확률이 높다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분은 받아들일 거고. 그죠? 전 책임은 없어요, 분명히. 본인들이 다 책임지시고 저한테 책임 물을 사람도 없겠지만 그죠? 현대중공업도 갑니다. 레첼 야 사놓냐? 간다잉. 오리온도 간다잉. 사자마자 간다고. 자 GS 리테일은 어떻게 되는가 보자. 휘고 던지라 그랬냐? 그지? 살짝 사라 그랬다 분명히 추가. 외국인 들어오네. 기관 계속 들어오고 있어. 나쁘지 않아. 쉽게 던지지 마, 이거. 분명히 여기 상단까지 한번 갈수 있는 동력은 돼. 지지권에서 추가한 거야. 됐어. 셀트리온, 플러스권 하더니 또 마이너스로 쳐지려고 삐릭삐릭 하죠. 이거 막 갔어요, 세계. 아시겠습니까? 셀트리온 삼형제 막 갔다고요, 세계. 좋다가 왔디까? 사라고 그럽디까? 막 갔어요. 좋다인 거는 날라가요, 날라가. 아, 미치겠다. 자, 흥분 가라앉히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외국인 매수세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기관도 소폭입니다. 같이 전환해서 플러스권 같이 들어와서 쌍끌이 매수세 들으면 베리 굿. 선물을 4천 계약 가까이 외국인 땡기고 있습니다. 풋옵션 좀처럼 개인이 포기 안 해요. 포기 안할 겁니다. 아마 내일이 만기일이거든요. 지금 풋옵션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물타기 해서 지금 50% 60% 빠지고 있어요. 내일 만기일인데 올라가니까 야 외가에 들고 있는 애들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제가 닥터케이가 선물 옵션 많이 해봐서 알아요. 여기 가격 얼마 안 되죠? 0.17 아닙니까? 어퍼 쳐서 조금만 반등 넣으면 빠져나와야지 하고 물타기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물타가지고 기회를 줄것 같아요. No! 죽으라고 때려버립니다. 자, 콜 옵션 80% 상승 중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미국이 약간 오른 건 있어. 아, 120%네. 170%입니다. 옵션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옵션 계좌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죠? 보편적인 생각은, 자, 미국이 올라간 것도 있고, 하지만 여기 저항권이기 때문에 풋옵션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개인들이. 그죠? 포기를 못해요. 그죠? 포기를 하면 손실이 작은데, 물 타면 위로 땡겨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사항 잘 체크하셔라. 자, 미국 다우존스 플러스 0.21 상승 중입니다. 선물. 나스닥도 0.20 상승 중이고, 이거 마이너스권만 안 쳐지면 오늘 양호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더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왜? 20일 돌파해냈습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선물,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이거 엄청나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 하락폭 크던 거 대번 다 올렸잖아요. 20일도 돌파했습니다. 상방으로 열렸어요. 여기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죠?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베리 굿이다. 던지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했을 때 중국이 뭐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죠? 니케이 플러스 0.9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빠질 이유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커플링 되고 있어요. 미국하고. 그죠? 전 세계 같이 막 동조화되고 있어요. 지금. 삐딱선 타는 날 없어요. 같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장 초반에 미국, 아, 오른 거, 그죠? 지금 같이 올라가니까 커플링 좋은 겁니다. 자, 중국만 위로 돌파 시도 온다. 양호. 그러면 포트폴리오 들고 있는 거다 양호할 거니까 들고 계십시오. 현재 다 양호. 자, SK텔레콤 약간 약세니까 그냥 그만 그만. 나머지는 사라고 한 가격 위로 전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너무, 양양아, 하나만 이야기할게. 너무 빨리 던지지 마. 여기서 깨지는 거 네가 보이니까 던지는 거 좋았어. 그럼 다시 좀 사놓을 줄도 알아야지. 그지? 그것만 하나 좀 이야기하고. 자, 모든 종목들 다 양호하다 말씀드리고, 포트폴리오 80% 이상 지금 확충돼 있어야 돼요. 강하게 할줄 아는 사람은 100%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사사사 한거다 들고 있었다면, 다 들고 있다면 100% 아마 채웠을 겁니다. 무관하다. 내일은 아마도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더 있지 않겠느냐. 그건 조심스러워요. 그건 잘 몰라요. 이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선물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땡겨주고, 풋도 개인이 막 사주고, 느리고, 외국인 기관이 같이 현물 막 사주고, 현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호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지금,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오후 4시 방송, 이건 4시에 안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8시 40분에, 8시 40분은 닥터K 타임이라고 제가 정하고 싶은데, 당분간은 좀 봐주십시오. 그죠? 빠지진 않겠습니다. 그죠? 저녁에 7시 이후로 합니다. 일단은. 그죠? 제가 힘든 상황 좀, 해소되고 나면 여러분들께 좀 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K 자신감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무료가 아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충분히 검증, 해보시라는 기간 드리고, 다음에 저와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돼요. 당장은 아닙니다. 그죠? 수개월 내에는 없어요. 자, 무료로 해드릴 때 여러분들 같이 공부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좋으면 좋다고 표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나요. 그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으로 닥터K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요새 2,000원밖에 못 벌어요. 야, 최저 시급도 안 나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나중에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